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 어디 출발하는 건가요?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을 출발. 아니, 신형 엄마를 만드니까. 아니, 그럼 그 신형 엄마를. 시속 50km. 잘 봐봐, 여기 또. 동아 그리고 렉스 앞에서 늘름 하고 다시 배트 항야. 뽀뽀뽀동님 어디 도착했나요? 현지죠? 응. 뽀뽀뽀동. 저는 서울이다. 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자, 왔습니다. 여기 계단 있는데요. 기억 안 나요? 계단 있는데 왔었는데. 여기 다 들어갔었어. 가자, 야. 가, 이제. 찍어줘. 혹시 아빠 얘기했다. 야, 장난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호모 사피엔스 혹은 현생 인류라고 부른다. 호모 사피엔스가 남긴 문화적 특징으로 예술 장르의 도구, 기호와 언어, 탐험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상상력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중요한 능력 중 한 가지는 허구를 믿는 힘이라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나 체계를 만들어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꺼번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누적되었으며 후기 구석기 시대인 4만 년 무렵에는 널리 확인된다. 오늘날 우리 문명의 기원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가 대부분 시작한 것이다. 인간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고인류 화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몸의 변화이다.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직립보행과 큰 두뇌를 들 수 있다. 직립보행은 인류 진화의 열쇠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큰 요인이며 큰 두뇌는 현대인이 오늘날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직립보행으로 인간은 도구 사용, 언어 발달, 두뇌의 급격한 성장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지고 척추 질환도 앓게 되었으며 출산할 때 극심한 통증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무릎, 허리, 목 관련 질환과 복통, 심장병, 혈액순환 장애 등도 얻게 되었다. 지구를 가득 채운 78억 명에 대해 인류,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문자, 다른 의식주, 다른 가치관, 사는 곳이 달라 다른 모습과 다른 문화를 갖게 되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호모 사피엔스 종입니다. 인류는 모두 단일 종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두뇌의 영역,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은 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당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말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브로카 영역은 뇌에서 생각한 내용을 좋은 기관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게 만드는 곳이다. 베르니케 영역은 사람들의 음성을 의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들 부위를 다친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는다. 맞춰야 되니까. 한국어 안 있을까요? 어? 연결된다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어? 연결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구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엄청 큰 게 생겼다. 우와. 위대한 일을 성취한 자는 언제나 모험가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난 수만 년 동안 긴 여행을 거쳐 오늘날의 전 지구상에 퍼지게 되었으니 추상적인 의미로 인류의 여행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우리 조상은 결코 영웅도 정복자도 아니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종이 이렇게 꿋꿋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이를 이루어낸 조상들의 뛰어난 독창성과 적응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도 결국 당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도포님, 왜? 느낀 점이 뭐가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 말고. 재밌어. 아빠는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는 용감. 우주와 생명의 기원까지도.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대저 한번 번성하면 한번 쇠퇴하고 한번 쇠퇴하면 한번 번성하는 것이니 천하의 만물 중에 무엇이 그렇지 않겠는가.